제목은 과학과 인류 문명입니다. 중학교 3년 전체의 과학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 짓는 과정이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 게 과학과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과학자가 무슨 과학자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과에 대한 거잖아,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항상 뭘 그 기반에 두고 있어. 새로운 현상에 대한 탐구와 이거를 밝혀내는. 과연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아내가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맨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과학이란 무엇이냐.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중학교 1학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의 여러 탐구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 귀납적인 탐구 방법, 그 중에서도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가설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여기에 증명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었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돼서 배우게 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를 더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고 여기 관련된 진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히 또 살펴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 이 과학이라는 과목을 알기 필요한 내용들을 쭉 배워나갔고요. 그리고 이거를 결론을 짓는 게 바로 8단원, 과학과 인류 문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1학년 때 과학이란 이런 거니까 여기서 배워보자 라는 거였다면 중3 마지막 여기서 배우게 되면 과학과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건 과학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되겠죠? 지금 현재의 발전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해 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럼 실제로 과학이 인류 문명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가 라고 하는 첨단 과학기사. 첨단 과학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고등학교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맛보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기술들이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먹을 거 식량. 식량에 대한 부분이 있네.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량. 그냥 밖에 있는 거 먹습니까? 길 가다 그냥 보이는 거 집어먹나요? 어떻게 해? 요리라고 하는 거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작을 보자면 원래 인류는 음식을 어떻게 먹었어? 그치. 생식. 날로 먹었어. 이걸 이제 어떻게 해? 화식. 익혀 먹기 시작하는 거지. 이를 통해 시작이 되었던 이 식량.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뭘로?
이 식량을 조금 더 오래도록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보관 기술을 발달시켰죠. 식량의 보관 어떻게 했습니까? 그치, 냉장고. 냉장 보관한다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냉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식품을 보존을 했어? 땅에 묻어서? 보통 뭘 해? 염장, 당장,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발효를 시킨다는 거야. 뭐 건조를 시킨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냉장 기술, 냉동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에 뭐 통조림, 용기에 뒤에 넣어버리죠. 우리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또 식품 첨가물을 넣게 되죠. 물들을 활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식량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또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됩니다. 식량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죠.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 그리고 뭐 활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자원들에 있어서 이 생명공학 기술은 어떠한 발전을 이렇게 하느냐. 기존의 6종 기술이 기존의 6종 뭐 6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르는. 그치, 기르는 거지. 원하는 품종. 품종을 선별해서 원하는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6종이었다면 이러한 6종 기술을 조금 더 뭘로?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거.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GM. GM. GM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게임 마스터 아니고 GM. GM. 진 모리큘러.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전자 재조합 여러 생물들 오가니즘 해가지고 GMO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걸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이제 의학 이런 부분들, 의학, 여러분의 몸에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뭐 의약품을 대량 생산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뭐 풍경을 만든다던가 이런 기술들로 쭉 이제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공학에서는 이런 발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본다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 여러분 좋아하는 스마트폰 정보통신 기술인데 기존에 뭘 통해서 네, 뭘 통해서 옛날에 아날로그 신호를 뭘로 디지털 신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여러가지 센서의 개발 센서의 개발과 더불어 우리가 일단은 전기통신 유선통신 그리고 광통신 그리고 우리 대기권에 있는 전리층을 이용한 무선통신까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은 끊임없이 더 많은 발전들을 해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정보통신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이제 생각을 하나 해줘야 될 게 이거는 이제 뭐랑 또 여러분이 또 생각을 좀 좋겠냐면 이 학교에 일단 파동과 소리 있죠. 파동과 소리 그리고 3학교에 배웠던 전기와 자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고등학교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배워나가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 신소재들
신소재. 신소재라고 하는 건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새로운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넌 어디 봅니까? 넌 어디 봅니까 대체? 대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칠판. 칠판 여기 있습니까? 자, 신소재 어떤 게 있을까요? 신소재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차원이었어. 비브라늄? 신소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단 초전도체라는 게 있고,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뭘까? 초전도체. 초전도체라는 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응? 예? 그렇지. 어? 말 그대로 전도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기 저항이,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겁나 좋죠. 초전도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냐면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나노물질, 이러한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특히 나노물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분이 C가 뭐야? C 탄소죠. 탄소. 탄소하면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들, 얘네들을 동소체라고 하는데, 탄소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은 전혀 다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탄소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 뭐 있어? 다이아몬드. 그렇지. 다이아몬드랑 흑연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그 외에도 CNT, 탄소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라든가 아니면 그래핀 이라든가 플러렌. 특히 그래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활용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투명 디스플레이 있잖아. 투명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스마트폰에 쓰이고 있죠. 이런 나노물질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친숙한 액정이라고 하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자연에 있는, 자연을 활용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들까지. 예를 들어 철갑상화의 비늘을 본따 만든 뭐 전신 수영복이라거나, 아니면 개코도마뱀이라 그래가지고 코가 개코처럼 생긴 건 아니고 어이자의 개코를 쓰는 도마뱀인데, 여기 빨판이 되게 잘 돼있어. 유리 같은 데서 잘 붙거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빨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꼬마리, 도꼬마리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찍찍이 테이프 있잖아. 뭐라 그러더라. 이러한 것들까지도 이제 만들어 내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의학 분야. 의학 분야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다쳤어. 여러분이 많이 다치면 뭐 해? 뭐 합니까? 촬영하는, 촬영. 어떤 거 촬영해요? 막 크게 다쳤어. 막 내장 기관이 막 다 어떻게 좀 망가는 것 같아. 여러분 배를 이렇게 딱 까가지고 이렇게 열어봅니까? 개복을 하나요? CT. 그치. CT나. 그치. MRI나. 또는 안 걸린 것 같다 그러면 PET.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이렇게 영상 장치들이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의약품. 의약품도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더라. 뭐 옛날에는 어디 이렇게 다치면 된장 발라라 이랬지만, 요즘에는 다치면, 요즘에 이제 그 메디폼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어? 그 접착하는 테이프 있잖아요. 재생 테이프. 이런 거 많이 또 쓰고 있죠. 옛날에는 반창고 바르고, 그 다음에 흉이 그대로 졌는데, 요즘에 메디폼 이런 거 붙이면 흉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또한 개발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에너지 자원들.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를 얻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 뭐 연료전지라던가 연료전지나 아니면 뭐 태양전지 아니면 핵융합발전 그 외에 뭐 여러가지 하이브리드 기술 이런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이 또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과학 기술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바꿔 갈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 좀 너무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절이죠. 이걸 가지고 인터넷을 한다라고 하면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올 소리 하지 마라라고 조롱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톡을 정말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 깨터를 쓰고 있지만 이건 정말 인류의 혁신이었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 이전에는 문자 무제한이면 갑부였지 갑부 문자 무제한 청소년들만 문자 무제한을 쓸 수 있고 어른이 되면 문자 무제한이 갑자기 요금이 대폭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한 홀맹이라던가 알 홀이나 알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그런 것들도 있었어. 알 알 알아요? 전화 전화 알 맞아요. 알 세 개면 이렇게 뭐 문자 한 개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어. 콜은 30콜 뭐 이런 거 있었나.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전 시대는 또 어때? 핸드 전화기가 선이 안 달려 있다. 와이어리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시절들도 있었지. 그러니까 과학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죠. 내가 어린 시절 봤던 만화 중에 뭐가 있냐면.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고 하는 우주의 원더키드라고 하는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되게 꼬꼬마 시절을 봤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우주선 타고 우주 여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벌써 지금이 몇 년도야? 2018년 2년밖에 안 남았어. 나 어릴 때 1999년 Y2K라고 해서 2000년이 되면 동시에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컴퓨터가 미쳐 날뛸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멀쩡했으면 잘 살고 있잖아. 막 이짐수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자리에서 인식을 못해서 막 큰일이 날 것이다. 뭐 컴퓨터는 0과 1만 인식을 하는데 앞자리 2로 바뀌면 큰일이 날 거다. 멀쩡히 잘 살고 있어. 꽤 잘 살고 있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80년대 90년대 하더라도 내가 봤던 그 고대의 책들을 살펴보면 고대의 책들 나의 선조들이 물려주셨던 80년대 90년대 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희한한 그림들이 다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점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신비롭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더라. 그럼 이러한 과학기술이 그냥 단순히 과학으로서만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 교육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육과정이 뭐가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교육과정이 이거잖아.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창의융합형 융복합인재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S는 뭐예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과학. T는 텔레폰. 뭐? 텔레폰? T가 뭐예요?
테크놀로지,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2. 엔지니어링, 뭐예요? 공학. A. 아트. 아트, 예술이죠. M. 매스매틱스, 수학이죠. 이러한 각각의 분야들이 서로 뭐한다? 뭐에 있다? 서로 연계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연계되어 있더라.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묶여줘서 움직여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과 기술, 공학 등이 만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 자, 과학과 과학과 기술, 공학이 만나게 돼요.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느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자동차. 이 자동차도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어떻게 다 뜯어봤어야 돼. 근데 이 자동차 내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제 스마트기가 있어. 스마트기 어떻게 하냐, 자동차에 라인을 연결을 해요. 태블릿을 딱 켜고요, 자동차 이상 여부를 쫙 스캔을 뜹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띠용띠용 이렇게 나와. 거기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접합이 돼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하고 있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자, 로봇 기술, 로봇 공학인데 기계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 기계가 대체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자동화, 특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이 되었습니다만, 누구와 누구의 알파고와 이세돌 간에 이런 바둑 대결이 있었죠.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네 번을 진 관계로 그냥 1승 4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기술, 자동화 기술까지 단순히 그냥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술이나 공학 등에 묶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과학과 수학은 그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과학과 수학은 솔직히 이제 이 수학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물리학인데, 물리학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적용을 해서 현상을 파악을 하는 이런 분들인데, 저 어떻게 해요? 계산 때리지, 열심히 계산합니다. 확률 계산을 해서 뭐해? 기상예보를 하죠. 기상예보 하죠.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도 얼마에, 뭐 얼마 불쾌지수는 얼마 높겠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 진하니까 밖에 나와서 뛰어놀지 마세요. 오늘은 어디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상예보할 때 오늘은 밖에서 뛰어놀기 좋은 날씨가 아니므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비 맞으면서 꼭꼭꼭 뛰어다니지 말고 뭐 해라, 열심히 학원에서 뭐해라, 과학과 이론면 수업을 들어라, 이런 거. 이게 또 뭐해? 우주선. 우주선. 이 우주선이라는 게 그냥 쏘는 게 아니죠. 난 정말 그 되게 신기했던 게, 몇 년 전에 목성으로 탐사선을 쐈어요. 근데 이게 나사에서 이게 계산했답니다. 천체 움직임을 계산해가지고 쐈는데, 오차가 얼마 정도 발생했냐면 10초가 발생, 10초. 오차가 10초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차 10초가 발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에이, 계산 틀렸으니까 바보 같은 겁니까? 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지구는 얼마의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을까요? 지구는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지구의 공전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을까? 자, 태양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얼마라고 했어? 우리가 1AU라고 했잖아. 그쵸? 1AU라고 했잖아. 1AU가 얼마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1도 정도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도 정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럼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 지름이 요만큼이라 치고 원의 둘레를 360분의 1의 속도로 가는 거야. 하루에 대체 얼마의 거리를 가는 걸까? 하루에 얼마의 거리를 가겠습니까? 3억 파이를 3억 파이를 원의 둘레 얼마? 2파이 r이잖아요. 그치? 3억 파이를 얼마로 360으로 쪼개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하루에 얼마를 가요? 최소 이걸 그냥 300으로 논다 하더라도 30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거야. 아니 100만 킬로미터 달리는 거죠 하루에. 그쵸? 하루에 100만 킬로미터 달리는 거야. 그럼 이러한 세세한 계산을 특히나 목성은 보이지 않아. 이걸 그냥 움직임 가지고 그 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없으면 보낼 수 있었을까? 못 보냈습니다. 그러한 궤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마션 보더라도 그 흑인 남자애가 남자에게 막 커피 마시다 갑자기 뭐 번쩍해가지고 꼽아놓고 말 뭐 계산하잖아. 거기 너무 흑인이었어. 어, 거기 나온 사람 흑인이었어. 어? 뭐 거기? 커피 마시던 사람이? 그럴 줄 알아. 그 인도 사람. 피부가 좀 까매 보여서.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은 뭐라는 거? 과학은 예술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이제 예술품도 뭐가 들어가요? 과학이 들어가야 돼. 이 예술품 중에 이 대표작이 하나가 있어. 대표작. LED. 아? LED. LED요? LED. LED요? 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뭐 어떤 거냐면 그 걔 누구지? 걔 또 다빈치 다빈치 네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인간이 이거 그려놓은 거 있잖아 이거 빠라라라 이거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뻗어 있고 다리가 막 이렇게 팔 이렇게 막 되고 이거 있잖아 이 그림 다빈치 아저씨가 인체 공학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어. 그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여기 그 여기 있죠 여기 손목부터 여기 접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길이가 뭐랑 똑같은지 알아? 아니 여러분 발 사이즈랑 똑같아. 발이 같지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발 사이즈 모른다 여기 재봐도 돼. 그런 거 같지? 발 대보면 딱 맞아. 안 그럴 것 같지만 딱 맞더라고. 이렇게 되고요. 몇 가지 있어. 어디 길이는 뭐랑 똑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그밖에 없어. 몇 개 하는데 까먹어.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과학 예술에 있어서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빛의 삼원색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조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불꽃놀이잖아. 불꽃놀이 여러분 그냥 빵빵 터지면 오 신기해 하고 끝나겠지만 그 안에 보면은 그 불꽃놀이 할 때 그 우리 그 금속 원소들 있지 이게 비율이 어느 위치에 뭘 넣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순서대로 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빵 터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뽀뽀뽕 터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까지 다 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불꽃놀이는 그냥 이렇게 탕 뽑아놓고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꽃놀이 그 세팅이 다 돼 있어. 이게 어떻게 하면 컴퓨터 그래프로 다 연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먼저 세팅을 버튼을 딱 누르잖아.
그럼 이게 자동으로 빵 터지고 빵 터지고 하면서 불꽃으로 펼쳐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좀 속된 표현 미친 것 같아 진짜. 생각은 천재들이 아니야. 나도 애초에 그쪽 어깨로 좀 뛰어들었어요. 돈 좀 벌었어요. 농담인가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아, 행복해요.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어. 발전해서 그냥 앞으로도 뭐 해야 돼? 발전을 해 나가야겠지. 그럼 앞으로 첨단의 과학, 첨단 과학, 최첨단의 과학 기술과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솔직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 뭐만 해결되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의식 주만 해결되면 돼. 이게 인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의식 주만 잘 해결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의식 주. 우리가 잘 살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청결. 깨끗해야지. 청결한 생활. 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지. 풍요로운 생활. 돈 겁나 잘 벌어야지. 풍요로운 생활. 그 다음에 편리한 생활.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그렇지. 건강. 건강. 청결, 풍요, 편리, 건강.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고. 그러니까 옛날에 화장실도 어땠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은 이렇게 아 이렇게 힘을 주면 밑에서 이제 그 파리의 아가들, 파리 아가들이 꼬물꼬물 합니다. 그래 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겠지만 나는 봤어. 네? 나는 봤고요. 실제로 사용도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중경. 얘기잖아. 좀 시골 쪽에 좀 살아가지고 내가 광주 태생이긴 하지만. 우리 집을 가려면 우리 집은 이제 한옥이었고요. 어릴 때 살던 집은 한옥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까지 한 40분에 50분 걸어 다녀야 됐어. 막 산을 끼고 막 이렇게 다녀야 돼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모르는 사실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안지구에 살고 있지만 원래 수안지구는 다 논과 밭이었습니다. 다 논과 밭이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여기에서 벼가 자라고 있었고요. 콩밭이 있었고 콩밭이 논두렁이 다 펼쳐져 있었어. 여러분은 못 봤겠지만 난 봤어. 내가 그 당시 여기를 이 동네를 뛰어다니기 때문에 잘 알지. 이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무튼 그럽니다. 난 그래서 이 장덕동 여기도 되게 신비로워. 원래 우리가 알던 장덕동은 농가밭이 펼쳐져 있는 당시 첨단 여기 첨단 세워질 때도 우리 되게 신비로웠어. 첨단 세워질 때 와 막 좋은 도시 생긴다. 좋은 도시 생긴다. 당시에 이제 그 첨단 옆에 이제 비아. 아 이런 얘기 그만해야지. 비아죠. 내가 원래 그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가 원래 비아 남초등학교라는 곳을 이제 갔어야 했었거든. 이렇게 이사를 좀 가다 보니까 좀 바뀌긴 했지만 뭐 여러분은 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장덕동이었어요? 네 옛날에도 장덕동이었습니다. 아 진짜. 네, 옛날도 장덕동이었고요. 당시에 장덕동은 어떤 동네였냐면 그때는 이제 장덕 1동, 장덕 2동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 노선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한남산업단지 이쪽 뒤로 큰 길이 하나 있어.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막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큰 도로가 있으면 옆엔 다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마을 하나씩 있고 저기 띄엄띄엄 나이가 자 25이요 예 25이요 아무튼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사는 거. 그러니까 풍요롭다라고 하는 거는 식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화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들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편리한 생활.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반에 몇 명 있어요? 반에 친구들 몇 명 있어?
30명 정도. 나 중학교 때는 40이 넘어갔으니까 40명이 넘었어요. 뭐 반보는 어떻게 매겨요? 초등순으로 남자들은 1번부터 시작하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 그래요? 우리도 시작을 했는데 보통 남자애들이 1번부터 시작을 하면 20몇 번까지 갔었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51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60몇 번에서 70몇 번까지 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의 40명 내외로 이제 반이 꾸려졌었어. 이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 남자여자. 아 초등학교 때는 반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40명이 훨씬 넘어갔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더 어때? 한 반에 스물 몇 명이면 한 반 끝나요. 이 시대가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로 가면 한 반에 50명 60명 있었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대. 제 시대에 그럴 수 있잖아. 막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그 이 모자. 중 막 박혀지고 고 박혀지는 이런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시절. 저기 저 청소년 아니거든요. 저 청소년 아니거든요. 아 저희가 못 봤어. 아 공감을 못. 뻥치지 마. 세대 차이. 뻥치지 마. 너는 청불 많이 보잖아. 마션 봤어 안 봤어? 마션 봤어. 마션 청불이잖아. 무슨 소리? 그다음에 그 판도라 봤어 안 봤어? 판도라 청불 많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뭐지? 봉제도시. 아, 봉제도시. 아, 그거는. 아니, 그거는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 지들 편리할 때만 청불이야. 아무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 여러 이제 기술들이 이제 특히 그 이 건강 분야에서 조금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옛날에 그 뭐지 아일랜드였나?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눈에다가 뭘 이렇게 뭘 집어 넣어요. 나중에 이제 그 조그마한 나노 로봇을 집어넣거든 눈을 통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노 로봇 기술도 이제 점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나노 로봇이라고 하는 건 나노 단위의 로봇을 개발하는 건데 여러분 몸에 이걸 넣어. 그럼 얘가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 여부를 판독을 합니다. 혈관을 이렇게 딱 흘러다니면서. 혈관에 흘러다니면서 모세혈관 이동할 정도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이런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술이에요. 몸에 이상이 없게끔.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점점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밖으로 천문학적으로 천체로 더욱더 멀리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과 우리 생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대해서 조금 본다면 일단은 먼저 정보통신기술 뭐 어떤 인터넷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되게 놀라운 거지. 옛날에는 우리가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됐어? 편지 쓰고 전화를 써야 됐어. 근데 사망의 날이자 비둘기입니다. 전서부는 비둘기를 써요. 뭐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맨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되게 신선했어. 여러분은 이제 윈도우를 썼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도스라는 걸 쓰던 그 시절에는 도스라는 걸 쓰던 그 시절에는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그 여러분 그거 봤어요 혹시? 응칠응칠? 응답하라 1997? 아 다른 건 봤는데 97만 원 봤는데 응칠을 못 봤구나. 거기 보면 그 그 뭐 하이텔 다음에 아니 라우누리 하이텔 라우누리 하나가 뭐였지? 세 개의 그 메인 모뎀이라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갑니다.
지금 인터넷선에 전화선을 따로 쓰는데 당시에는 인터넷선과 전화선을 같이 썼어. 모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하잖아? 전화가 계속 이제 그거야. 그 통화 중이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통화. 그러다 이제 누가 이제 전화를 걸면 갑자기 인터넷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도 있어. 당시 이제 메가패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메가패스. 뭐 이런 얘기 넘겨두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 얘기하자면, 당신 인터넷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시골 학교라고 그랬잖아. 시골 학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도스에서 윈도우를 이제 갈아타기던 시절에 윈도우 3.0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된 게 95부터가 좀 상용화가 됐어. 윈도우 95부터가 좀 상용화가 됐는데, 나는 써보진 못했고, 당신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침마다 그 아침 방송을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당신 이제 10만이, 뭐 야후 뭐 이런 것들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들 거기 선생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인터넷 검색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아침마다 이런 시간이 처음 보급되던 시절에 조금 이런 풍경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못 쓰면 사람이 아니잖아. 컴퓨터 못 쓰면 사람이 아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다 컴퓨터 쓰는 고속 치시고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검색하시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넷 강국, 정보통신으로는 거의 이제 세계 최강국에 접어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하나가 외국으로 나가잖아? 속이 터져서 못 산대.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인터넷 창을 켜. 안 켜져. 껐다 다시 켜. 껐다 다시 계속 이거 하잖아요. 외국 사람은 켜놓고 있는데 차도 마시고 있는지. 이렇게 딱 뜨면 하는데 우리는 안 떠. 흰색 바탕 뜨는 순간 어떻게 해? 꺼버리잖아. 계속 막 뜨는 순간 어때? 우시 바로 자 바로 컨트롤 알트 딜리트 딱 누르잖아. 이게 우리의 그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되게 빨라. 외국 사람은 느리지 않아. 내가 외국으로 한번 이렇게 뭔가 자료를 전송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메일에 이제 자료 첨부를 했을 때 여기서는 1시간 정도 걸려서 첨부를 했으면 거기는 하루 종일 그걸 받아야 된대. 그 정도로 느리다더라고.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되게 인구 집약적인 그런 구조라 인구 밀도는 겁나 높은데 확실히 이런 배선들은 되게 잘 깔려있어. 온갖 땅에는 다 배관들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가스와 광통신관 해가지고 하나 건드리면 끝나.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냥 하나 잘못 건드리면 수도 터지고 가스가 안 터지는 건 다행이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부분.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그럼 어떠한가? 문화예술은 어떨까? 문화예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공연할 때 이제 뒤에 이제 LED 배경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그 무대 미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대 미술 이거를 그 합판 이런 게 합판 여기 다 칠해가지고 이걸 다 했고 이거를 장면에 넘어가면 넘겨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명을 이용해 미디어 파사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 뭐냐면 뒤에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 여러분, 그, 빔 프로젝트 있지, 빔 프로젝트. 뒤에 그냥 하얀 배경이거든요. 하얀 배경인데, 빔을 쏴서 배경을 확확 바꿔버려. 근데 무대 미술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심지어, 전에 이제 이렇게 빔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맞춰서 했다면,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 딱 누르면, 여러분, 뮤지컬 이런 거 할 때도 무대 장치가 그 러닝 타임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다 돌아갑니다. 무대 자동으로 다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세팅을 다 해놓은 리허설 때 세팅을 해놓잖아. 그럼 공공에서는 그냥 킥딱 누르고 난 놀아도 돼. 알아서 다 돌아가. 완전 짱이지. 그 안에 사실 배우들만 뒤지는 거야. 배우들만 시간 맞춰서 러닝 타임 맞춰서 하니까 시간 맞춰. 거기서 이제 좀 느려볼까 싶은데 좀 줄임 좀 약간 밀면 돼. 좀 빠르게 되면 앞으로 좀 땡기면 돼. 이런 것만 하지. 실제 공공에서는 이런 무대 정신을 할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예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미디어 옛날에는 녹음을 할 때 어떻게 일일이 다
복지부 장식을 다 해야 됐어. 근데 요즘에는 이거 컴퓨터로 다 해요. 내가 어떤 악기부터 바꾼 다음에 세팅을 하잖아? 그럼 그 악기 소리가 입혀집니다. 더 이상 기타 치고 막 이럴 필요 없어. 북치고 장수 할 필요 없이 그냥 북소리를 삽입을 하고요. 장수를 그냥 삽입을 합니다. 건반 띵띵띵띵 눌러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곡도 되게 편해졌지. 옛날에 작곡하려면 어떻게 돼? 고뇌의 시간과 그 다음에 막 피아노 쳐가지고 이게 아니야 막 종이 막 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딱 들어 소리 이상한데? 들어야 돼. 삭제 다시 들어오게 쫙 깔고 이 작업만 하면 돼. 소리가 이상한데? 뭐 올려. 그냥 음표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소리가 바뀌어.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문에서 그냥 가치가 좀 약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부분도 있지. 좀 있으면 컴퓨터가 그림도 그리는 시대가 오겠지. 무슨 그림을 그려라 지 마음대로. 솔직히 알파고 이런 애들이 그 딥러닝이라는 걸 하잖아.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변화를 하잖아. 얘들 다 가지고 색전 이렇게 쓰는 거야. 짱짱짱 입혀버리면 끝나는 거야. 3D 프린트 사실 만들 필요가 없지. 3D 프린트 내가 뚝딱뚝 할 필요 뭐 있어. 프린팅 막 딱 하면 똑같은 거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들 이 있다. 마지막에 환경에 대한 문제 있냐. 환경에 대한 문제. 과학의 발전은 좋지만 항상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환경 문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발전조차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만 보고 가는 발전이 아니라 상생하는 발전으로 그들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런 과학 기술이 어떠한 그 원리를 담고 있느냐에 대한 원리를 어떻게 담고 있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배워 나가게 돼요. 이런 법칙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 되게 외울 게 많지. 외울 게 그동안은 좀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다면 그냥 기본적인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배웠다면 실제로 이제 사람 이름들이 겁나 많이 들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배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뗄 수가 없어. 뗄래 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 시간에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사회인지 미술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이게 뭐 기술 과정 시간도 아닌데 막 기술 과정 얘기만 하고 피스톤의 운동원리 배웠죠? 피스톤 운동원리 어떻게 돼요? 자동차 내부에 내연기관 피스톤 어떻게 움직여? 가솔린 빵 터지면 내부에서 칙칙 그래서 이렇게 증기가 팍 나와가지고 이게 여기를 팅팅 돌아 그 내부에 뭐가 연소장치에요. 불이 빵 올라오죠. 내부에 기름 촥 튀겨주고 이게 펑 터지고. 왜 그래? 그 안 배운 것 같은 그런 표정. 안 배웠다고? 여러분 교육 과정에 들어 있는데. 아, 네, 안 배울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여러분 아직 꼬꼬마들이죠. 미안해. 잊고 있었어. 기술 과정 3학년 때 배웠지? 아, 여러분이 아직 3학년 안 됐군요. 나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서 지금 상황을 걸 강의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래, 아직 여러분은 배울 게 참 많네요. 앞으로 이제 배워나가다 보면 이게 막 여도 나오고 이게 막 적어도 나오고 이렇게 될 거야. 솔직히 이제 이런 내용들 사실은 똑같이 나와요. 우리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이로써 겨울방학 특강을 마무리 짓는 걸로 끝났어. 축하합니다.